신체 학생, 우리 정신 신체. 우리 아이가 늦댄다. 너무 링크가 안 되네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라. 왜냐, 다만 느릴 뿐이야. 느긋하게 가시면 돼. 이 아이들, 남보다 한 2, 3년 늦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6교시 들은 날 6교시, 7교시 들은 날 7교시 나오시던 그분입니다. 그 아이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나오기 싫어서 할 때 가장 두려운 거는 자존감의 저하예요. 그럴까 봐 애 작품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써먹는 거예요. 자, 그걸 소녀야, 어떤 소녀야, 책을 뭐하고 있는 리딩하고 있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아이의 작품을 가지고 이 그림의 제목을 단다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교 모처럼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자기 그림으로 해놨습니다. 또 계시죠.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같이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의 문을 지능의 문으로 바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을 바꿔서 가정분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다친 분들을 마음이 바로다. 바로 이렇죠. 여기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열린 문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해하면 애는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비밀을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자, 애들 자존감 살리는 칭찬이 좋긴 좋죠. 근데 칭찬할 게 없어. 왜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의 기준을 잘못 둬서 그래요. 칭찬의 기준을 누구에게 뒀어? 엄친아, 과장님 아들, 계장님 딸, 그게 거기에다 뒀다면 그러면 칭찬할 게 없지. 칭찬의 기준 어디에 둬야 돼? 아이의 현재에다 둬요.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의 현재에다 두고 어떻게 칭찬하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아이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칭찬할 거 있을걸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가지 있지. 그것도 보시면 돼요. 뭐 초등에 그때 우리 딸하고 했던 겁니다. 우리 딸에게 38점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경시대회 때 몇 점이다. 그 점수를 애하고 다하고 약속을 정해. 몇 점? 그 최소한의 점수. 38점은 그 다음에 40점, 42점, 이렇게. 그래 놓고, 그거보다 점수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게 몇 점 하면 몇 점 하면 못 사준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불안하잖아. 실패할까 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점수 정해놓고 오른 만큼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 제가 그렇게 해서 점당 얼마씩 이걸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했나? 그랬어요. 지금 38점짜리가 지금 이미 서울 4학년 때 갔어. 그럼 됐지 뭐. 예. 그리고 시험 끝나면 초등의 경우 얼마? 초등 만원 많겠다. 중등이 2만, 고등이 3만. 지금 우리
우리 아들내미는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봐요. 근데 어제 이럴 때 아빠는 애들한테 도대체 입은 담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 나이 들수록 특히 아빠는 그래. 특히 아빠는 애들하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야 다음 주 시험이라며 어젯밤에 가서 짜잔 잘 사 먹어라. 힘들 텐데 에너지를 많이 쓸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칭찬을 준 적이 없어요. 과정의 칭찬. 재밌죠? 네. 과정의 칭찬을 해야 애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응? 우리 아빠가 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네. 기분 좋잖아. 여태까지 제일 딸한테 제일 크게 쏜 게 예 수능 시험 보던 날 저기서 시정동에 시정여고에서 시험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 수능 시험 끝나고 저를 보더니 울컥 해가지고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힘겨운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정말 한판 승부를 때려치는 날 한판 승부인데 그때 제가 엄마는 자꾸 차라리고 저 딱 따라 오실 때 제가 특별 용돈을 딱 그랬죠. 수능의 결과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고생한 부분에 상을 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다르죠.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이 이게 다른 거. 얼마 줬을까요? 네? 10만 원? 아, 좀 더 써보세요.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신 분? 저요. 네.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도. 많이 줬죠. 그때 100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짜리 20장. 맞지? 근데 저도 나름 잔머리를 돌린 거야. 이제 수능 끝났으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살 게 얼마나 많냐. 그죠? 뭐 가방 사야 고딩이 가방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럼 또 가방 사야지. 뭐 운동화도 대학생 운동화 사야지. 뭐 사야지. 또 더 중요한 거 발표날 때까지 얼마나 지겨워. 저도 대학 발표날 때까지 정말 그 15일간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가지고 맨날 막걸리 먹고 지냈는데 얘는 돈 쓰는 재미가 있잖아.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모는 영락스러워. 미련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우리 딸내미라고 우리 큰애는 풍납중학교 나오고 풍납중에서 전교 1등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간다고. 그런데 과거 떨어졌어. 과거 떨어지고 게임 중독이. 어린 나이에 뭘 실패 체험을 주면 안 돼 난 내가. 게임 중독돼서 고등학교 3년을 그냥 날려보내다시피 했어요. 대학교 재수했지. 청상 재수하고 1년 재수해서 저거 이제 대학을 갔고 근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얘가 또 눈이 형형해진 거야.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가자 이런 심리인 거야.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그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경정신과 상담받았어. 게임 중독. 두 달인가? 한 달인가? 두 달 엄마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전에는 게임할 때 그 방에 못 들어갔어요. 게임할 때 들어가면 잡아먹을 듯이 잡아봐. 근데 치료받고 나서 오셨어요? 이런 거야. 치료 효과가 타버려. 뇌파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을 가벼이 걸리죠. 그 이유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그 우리 둘째가 큰애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 가면 친척집에 가면 식구들 다 간 친척들 누구만 쳐다봐. 큰애만 쳐다보고 아 그 이번에 뭐 전교 1등 했다 이런 거야. 이런 당면은 그러면 누군가를 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소외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비교한다고 비교한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비교해줘. 그러니까 부모, 형제, 집안, 남매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무심결에 너 애들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ADHD아이를 그런 아이들, 어려운 아이를 제가 우리 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에는 3월부터 5월까지 내일 주무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주무시다가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면 허리 아프면 나가셔. 이 정도는 돼야 ADHD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해. 너 안전을 위해서 담임이 전화해야죠. 어딨니? 그러면 중학교 뒤인 듯. 뭐하니? 별로 하는 것 없는 듯. 이게 뭐야. 아, 이거 특이하구나.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얘는 본인이 그 치료를 거부해서 아버님이 가서 ADHD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아빠와 엄마와 우리는 이 아이의 변화가 올라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월 어느 날 얘가 38등이거든요. 39명 중에. 38등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잘 이유가 없어. 38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38등의 손에 볼펜을 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볼펜을 들고 자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반 애들, 내 영어 수업 시간인데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얘가 워낙 이동도 안 하고 잠자기 때문에 이동 수업 때 얘를 그냥 놔두고 가는 일이 허다해. 왜? 사람같이 보이지 않거든. 그런 정도의 아이인데 볼펜을 들고 자니까 우리 반에 내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얘가 볼펜 들고 잔다는 이 사실을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야 옆에 앉아. 야 좀 왜 그러냐? 야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한 게 아닌데. 놀랐을 뿐인데.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다음 시간입니다. 영어 시간에 와가지고 한 시간 내내 1번부터 끝번까지 얼굴을 뜯어봐. 왜 뜯어봤어? 처음 보는 애들.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 아이는 자기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우울과 ADHD라는 게 이렇게 심해요. 얘가 이제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가족 내 별거야. 2년 동안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독한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 이혼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담임하고 부모는 협조하고 지금 학교에 나오신 거 잘한 거예요. 어른끼리 짜야 답이 나와. 이 녀석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바로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카톡 지존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한 달에 16만 원, 17만 원 썼어요. 문자비로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해요. 그날 문자를 딱 썼어요.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부모하고 본인에게 보내요. 왜냐면 애한테도 보내요. 왜냐면 당황할까 봐.
도대체 담임이 무슨 얘기를 했게 엄마가 갑자기 이래 이럴까봐 늘 같이 보내. 그러니까 17만원 16만원이 나. 우리 마누라한테 되게 미안했지. 카톡이 얼마나 좋냐? 공짜잖아. 그러고서 보냈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얘가 과제를 해. 처음으로 3개월 만에. 그랬더니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 16도 4등도. 정말 이 녀석이 얼마나 저를 웃기네. 기말에 3학년 5월 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산에 가서 주말에 산에 가세요. 그랬더니 가지 얘기들. 산에 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다른 거 다 되는데 수학이 안 되네. 재수하려고 해요. 벌써 길게 본 거야. 그러더니 내가 건대 컴퓨터공학 받았어. 39분에 38.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더니 선생님 과대 됐어요. 카톡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한 1학년 1학기, 1학기 말에 내 아빠가 무슨 사진 한 장 보내줬어. 올 A+ 왔어요. 네 학기를 됐어. 그래서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했어. 일어나요. 이때 어른이 짜증내고 얘가 이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하고 귀를 뚫었는데 한 1cm 동전 1원짜리 동전 그만한 직물 뚝뚝나 이렇게 그랬다네. 이런 애들이 대체로 오토바이 전과 2번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ADHD라는 게 자존감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뭔가 어디선가 회복해야 돼. 그래서 게임에 빠지든지 폭주에 빠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해방을 막아야 되잖아. 나는 찌질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왜 가치를 모르고 비교하는 말만 하고 슬픈 거죠. 얘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힘들다 뭐 이랬길래요. 제가 댓글로 네 입에서 공부 얘기 나오니까 낯설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제 교사의 역할, 엄마 역할, 장단 맞춰주는 뭐 고수다. 얘는 조금 아까 38등이고요. 39등입니다 얘는. 39등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얘가 말을 안 듣는지 저항하고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얘 아빠가 학교에 와가지고 애를 강목으로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겼으면 아빠가 그랬겠어요. 그랬던 아이예요. 근데 올라와서 느닷없이 선생님 저 반장해도 돼요? 응? 얘가 자 ADHD가 확실한 애거든요. 얘는 약물 치료를 했어요. 근데 39분에 39를 회장으로 시키지 않는 방법을 담임은 수십 가지 알지. 그죠?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떤 학생이 돼야 리더 어린이들은 배제할 수 있잖아.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 근데 제약 조건이 그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때 성적 제약이 풀렸어. 그렇다면 그럼 네 마음이다. 진짜 회장을 했네. 얘가 회장이 됐어. 1학년 때 이랬는데 회장하고 제가 오로지 잘하는 게 영어 한 가지예요. 자, ADHD 특징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된다? 전이가 안 된다. 집중이 옮겨지지 않아.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치료를 해야 돼? 좋아하는 한 가지로 밀고 가야 돼. 얘는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특기자로 대학을 삼육대학교 토플 시험 가지고 삼육대학교 영문과를 갔어요. 39 전교 꼴찌야. 그런데 이 아이나 저 아이나 아까 그 아이는 뭘 봐준 거야? 그 작은 변화. 어떤 변화? 볼펜 들고 잡았어. 얘는
이 아이가 하고자 했을 때 용기를 꺾지 않는 것. 그래서 집안이 펴요. 오늘 지금 아침에 옷을 와이셔츠를 입었다가 도로 제가 벗고 티셔츠로 갈아입은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 이 사진 때문에. 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못난 행동하고 힘든 행동할 때 그것을 받아주고, 혹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송 선생님이 아이의 현재와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그 조그마한 변화, 볼펜 들고 자는 그 변화를 누가 봐줘야 돼? 근데 지금 당장 화가 차 있는데 애한테 대한 미움이 잔뜩 있어. 엄마들이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칭찬의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질 못해. 그러려면 누가 여유가 생겨야 돼? 내 마음속에 화가 풀려야 돼요. 그죠? 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마음이 꼭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칭찬할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에이 컨셉이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 부모의 역할.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래 오늘은 와이셔츠보다는 티셔츠가 왜? 노셔라 이거야.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기 스스로를 놀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치유해야 애에게 이 칭찬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 서울이 좋은 거, 서울이 세계적으로 좋은 거는 불과 15분 거리에 산이 있다는 거죠. 고덕산, 뭐, 그죠? 고덕산은 그리고 여기 한 건너가면 아차산인가. 아차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저 마무리로 넘어가면 4시간 코스도 있어요. 좀 잘 놓으셔야 돼요. 경사면에 막걸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 이렇게 신발에다가. 이게, 이건 도봉산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을 중요한 게 애들 부부가 부부 소통이 제대로 되나? 우리 이제 또 어머니 하고 같이 살래. 누가 제일 찌질한 거예요? 쉽게 나와요. 내가 제일 바보예요. 아유, 저거 제가 이 역할 10년 동안 했어요. 그거 피멍이 들었어. 집안 이혼할 뻔했어. 이걸 전달의 고리를 끊어야 돼. 그 아이를 좀 여유있게 바라보려면 물론 지금 바쁜 시기예요.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 들어왔잖아. 그러면 홀났지.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그때부터 사람이야. 그동안 바빴잖아. 이제 슬슬 노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40 넘어가잖아. 어느 날 이제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싫어져. 그게 몸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외출을 같이 하는데 생각은 30cm인데 심장파동은 키만큼.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행복해. 지금 혹시 남편이 미워지려고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셔라. 다시 태어나는 중. 저희는 우리 집은 이 책을 다 읽어. 우리 집안에 40대 되면 다 이걸 생일 선물로 줬어. 그리고 저 담임하면서는 이 책을 학부모님들한테 권해드렸어.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 생리적인 변화가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애하고 싸워. 근데 누가 이겨?
40대 사춘기가 이겨, 10대가 이겨. 40대가 더 무서워. 좀 지는 소리. 제가 지금 어머니들께 드린 거는 이 강의는 전부 이 신영정 씨가 전문의로부터 다 들은 거예요. ADHD, 우울증, 학습 부진, 게임 중독, 이거 열매 시간 제가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고 저가 33년 동안에 그동안 겪은 거 이걸 합쳐서 오늘 전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죠? 네.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숙제. 강의 소감 보내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께 여러 문자. 담임 선생님하고 평상시에 좀 소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위기 순간에 이게 빛을 발해. 평상시 안 하다가 뭐 부탁할 때 해보려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오늘 좋은 강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담임한테 문자 한 통 드리고 저한테 강의 소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나오신 거는 이시영 박사 이 책 뭐 하는 독종이 생각나나요? 지금 강동구청에서 좋은 기회에 부모 교실 열었다 내년에도 또 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가서 배워야 돼. 저도 신경경 씨가 전문이 듣자 하다가 강사도 드리고 우리 어머니 하고 우리 반 학부모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공부하는 독종이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보다, 시보다, 점수보다, 무엇을? 자존감. 시는 그냥 요즘 잘 먹잖아요. 점수는 목표로 하지 마시고, 무엇을 목표로 하자? 자존감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언젠가 아이에게 네, 좀 불 좀 켜주실래요? 자, 이제 질의응답. 어휴, 화나게.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고민이 이십이나 저십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그니까, 질문하시면은, 제가. 궁금하시는 거. 물론 어쩜 예민한 데가 있으면 이제 저한테 휴대폰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근데 여기서 궁금하시는 거. 저희 아이가 네. ADHD 성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한참 4학년이라 사춘기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반항심리에서 그런 건지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저 뭐 오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 내용, 칭찬받는 내용이나 혼날 내용만 골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랑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좀 야단을 맞는 경우에는 그 할머니한테 의존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한테 간다, 할머니하고 살 거다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혼난 걸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는? 선생님이나 저희한테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사고 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혼나서 거의 알면서 일부러 염장을 지르죠. 목적이 있는 건데 역으로 관심 끌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안 줘. 한 번도 정상적인 걸로 다가가지 않고 혼날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아, 지금 4학년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왜 위험하냐?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야. 그 증거 장마철에 이제 목이 큰 거는 괴일성. 남자애들 돌아가요 그냥 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가. 그러니까 다 ADHD야. 근데 이제 4학년 되면서 전두엽이 발생. 드디어 인간의 뇌 여기가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애들이 4학년 되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근데 이분은 여전히 이러는 건가? 그럼 친구들이 얘를 뭐라 그래? 뭐 한다? 쟤는 왜 저렇게? 나대냐? 이랬다고? 그러면 애가 저 새끼들 봐.
얼마 전까지 나랑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배신 때린다. 그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영원한 정리를 크게 드릴게요. 그거는 저는 신경정신과 정리를 어떻게 정리하냐,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 정리하라고. 지금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님도 같이 이렇게 좀 코칭을 받으시면 더 좋아요.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야지 너무 괴물이 돼. 얘네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ABCD 애들이 많아. 옛날 피해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힘들겠다 아직 시작하면 내 애들 아 그만해 새끼야 이게 그 피해자라고. 애가 아버님 당연 체격으로 볼 때 제가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데 제 마음이 열려서 아 그럼 피해자 내가 너 때려 그러면 내가 얘를 때리면 아프니까 못 때린다 그런 식으로 어머니랑 같이 좀 한번 우리 일단 얼마나 애들 칭찬 안 해줬으면 와서 혼날 거리를 얘기하겠어. 근데 많이 하는데도요. 학교 초에나 이제 선생님 새로 바뀌면 선생님 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쁜 행동 막 계속 많이 바꿔주는 거. 근데 애 어릴 때 엄마가 바쁘지 않았어요? 걔한테 신경도 많았는데 그한테는 몇 해 됐어? 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 저희보다 할머니가 더 잘해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할머니 다 감사하고 하죠. 아, 그거는 할머니하고도 무슨 어떤 일정하게 관계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서 애하고 같이 상담받으시면 전문가들은 빠르고 우리는 맨날 며칠을 연결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아이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금방 뭐 불과 5분 10분 만에 애 얘기를 다 끌어내더라고요. 지금 원인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HD는 성향이 있다고 받은 거고 정확한 진단명은 아스퍼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천재성이 있는 거네. 또 아까도 뭐 한 가지를 집중한다고 이제 걔가 챙겨오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레고 같은 거 블록을 사주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조립을 하는데 만약에 다섯 가지를 사주면 하나하나 다 떼어버려요. 설명서를 안 봐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단 10분도 다른 건 집중을 못 하는데 내부 활동 할 때만큼은 5시간이고 6시간 그거만 해요. 내부 전문가를 만들어. 근데 창조로 근데 이 아이가 내부만 잘해. 이거 하고 자동차 부품 약간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애가 저희 애인데 신문에 한번 시에 가길 다니면 헛되이 안 보고 관찰력 있고 시각성이 높고 그쪽으로 해서 좀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해서 그 아이의 길 너는 이게 딱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디카를 사달래 생일 선물로 가당치 않지 않아 무슨 디카 근데 그때 역으로 가더래 DSLR 카메라 사줬어 몇십만 원짜리 왜 너는 제품 디자이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기종의 카메라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양아 빠질려 부모가 근데 저부터 늦다섯시 디카를 붙이는 거기다 역발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애가 적응감이 생기는 거죠. 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노래를 믿어주면 젠장 그거 질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진짜 학교 사회에서 웃기는 거 33년 동안 지켜본 건데 선생님,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애가 이상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이상해진 건 몰라, 부모가. 기가 막히게 알아. 이 애들은 누군가 우울한 애, 자기가 우울하면요. 기막히게 우울의 냄새를 맡아서 걔네들하고 딱딱딱딱 붙어오고요. 3월 2일 날 만났는데 3월 3일 날 같이 앉아.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걸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애가 이상한 애가 사귄다가 아니고 그건 내 애가 힘들어진 거야. 그럴 때는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랑 연합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한꺼번에 안고 가야지. 너 왜 그런 애들이랑 사귀어? 응? 그러면 애가 가출할 거야. 지금 애들 엄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때거든요. 그건 중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 그래서 방학 때 여름에 휴가 갈 때도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 다 해가지고 같이 가버려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같이 가. 버스 대절에 가면 되게 재밌어. 강성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떼가족, 근거리 떼가족, 가까운 데 있는 이유 만들어서 휴가 때 딸랑 네 가족, 네 명, 다섯 명 가는 거보다 버스 대절에서 가면 그 안에서 애들이 따돌림을 체험해. 탄력성이 생겨. 왜? 따돌림의 일상화. 그런 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 33년 동안 제가 이 장사 했어요. 제가 다 애들 행동 요렇게 요거는 어떤 의미, 요건 어떤 의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애는 네. 이제 1학년이거든요. 남자이고요. 네. 요즘에 게임에 자꾸 입문하려고 해요. 네. 나서는 되지 않는 게 PC방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여서 누르면 가를 가버리면 돼. 또 거짓말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저희는 그 시간 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수호천사인가? 수호천사라고 애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애하고 협의를 했어.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강의 안 하면 애들 그냥 PC방 가버려. 그러니까 시간을 무슨 요일은 몇 시간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찍 찍어놓으면 그 시간 이후에는 컴퓨터가 꺼져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우울이 심하면 근데 고등학교 과거 떨어지고 슬프니까 게임을 몰입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조절이 안 됐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막 초입이에요. 아직 들어간 거 아니라 스마트폰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컴퓨터도 없고 이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게임을 막 하고 싶어서 핸드폰 주고 이러면 이런 게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집안에서 좀 정책적으로 핸드폰이나 PC를 해주는 게 맞아요. 엄마가 먼저 해라. PC방 가기 전에 열어주는 게 좋죠. 그냥 그 연령대에 자기 동기, 자기 친구들 연령대에 맞춰가야지 너무 이렇게 그 반에 휴대폰이 한 50% 이상 있는데 그럴 때는 해주는 게 좋지. 그냥 유별나게 주는 힘들지. 또 네.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자존감을 많이 높여준다고 제가 첫째고 하니까 오히려 많이 딸이거든요. 네.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 표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존감 높인 걸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쓴다고 썼어요. 네. 성적 같은 것도 중2이 되면서 오히려 넌 할 수 있어, 뭐 너가 예쁘다, 나 막 오히려 지가 비교를 해서 제가 잘한 애랑 비교하지 말라고 너 걔네 그러면서까지 막 해서 막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포상회도 막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검사하잖아요.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해와서 봤는데 자기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런 거예요. 우울증도 좀 높고 네. 스트레스는 없는데 우울증도 높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 일이 있을까? 우리
울딸내미는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아까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큰아이와 비교되면서 본인 스스로 비교되면 자꾸 제가 큰아이 응? 큰딸이에요 여기 우리 둘 아 저희 딸 아, 큰아이? 네 그러니까, 얘는 잘해 그러니까 어디선가 네. 비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부모가 인정하고 이래도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혼자서 비교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비교하는 거 친구, 그러니까 꼭 잘한 애들이랑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와의 사이에서 비교를 해도 비교하는 거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여기 지금 어머니들 여기 이 시간대에 학교에 나오셔서 이렇게 계실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생활이 그래도 안정되셨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에요. 불명예스러운 1위. 근데 그것도 2위랑 점점 격차가 벌어져. 그러니까 이 우울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인데 부모마저 애를 닦다가는, 야, 제가 우리 큰 놈한테, 너 뭐, 장가 가서 안 나가서 네 택시 데려다 놓고 살아도 돼. 그냥 뭐 굶어 죽지 않는데 뭐 그냥 살아 대충.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이미 다 노출돼 있잖아. 본인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어머니처럼 부모래도 좀 애들 편하게 해주자.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맨날 텔레비 나오는 거야. 또 마지막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33년에 모아오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아이는 5학년이에요. 초등 5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좀 감수성 예민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강점을 찾아주고 싶고 네가 원하는 스트레스를 좀 풀리게 해주고 싶은데 괜찮대요. 괜찮다. 네, 다 괜찮대요. 뭐 미술을 배워볼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접해보고 나중에 거기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대요. 태권도 괜찮대요. 미술 괜찮대요. 피아노 괜찮대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친구 관계, 노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노는 거? 네, 5학년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없어 뭐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서 또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이걸 풀 수 있는 뭔가 너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거 뭐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못 찾고 있고 5학년인데 조금 기다려 이렇게 아이가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건지 저는 아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주고 싶거든요. 애가 친구들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돼요? 아, 좀 성향이 좀 이렇게 과한 성향이 나올까 봐 더 걱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이가 조금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아서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하는데 오로지 그 아이는 친구 관계 친구. 근데 그게 엄마하고 내 속으로는 남자식인데 나하고 성격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인정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저도 평생 교직에 33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어떤 유형의 아이들은 정말 싫어. 활발한 애들. 난 저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바로 뭐 좀 명상 모드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싫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과 내가 척을 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럼 제가 수업을 지금 아까 보셨잖아. 저게 무슨 수업이야. 그냥 생쇼를 하는 거지. 그런 기회를 주고. 근데 엄마와 애가 이게 궁합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내리기. It's your life. It's your life. 인지만 나만 내 삶은 너의 삶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관계 지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벌써 사업가로서의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 거야. 저 같은 사람 사업하면 안 해. 원칙 따지고 돼가지고. 그냥 그 아이가 있는 엄마가 이 뭔가 마음속으로 아이에 대해서 뭔가 마뜩 참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심장 속에 엄마의 불안이 그냥 노출돼 다야 돼. 이 속이질 못해. 네.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심장이 불안한 거 하잖아. 불안한 건 애는 정확히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시라. 불안해 하지 마라. 이 취업을 하자. 그리고 지 잘난 마. 그렇게 잘난 것으로 살 수 있게 격려해 주셔야죠. 역시 질문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 참 좋다. 그렇죠? 없으시면 제 전화번호 적어놓으셨어요? 네. 네. 용한 의사의 리스트가 있었다. 아무나 더 용한 의사의 리스트, 뭐 또 멘토 그런 의상으로 마치는 걸로. 네, 여러분 따라 좋아요. 친한 척. 근데